여러분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요 앞에 오늘 요두 아이 삼복둥이들 제가 저렴하게 구입해서 키우고 있는 아이들인데요. 요두 아이를 왜 들고 나왔을까요? 지금 한창 성장 중입니다. 제가 창가에 바람 잘 통하는 지나가는 햇볕 아래 뒀더니 이렇게 급성장을 하고 있습니다. 이 아이는 송향기 꽃대가 맺혔습니다. 이 아이는 스칼렛 램블러. 꽃대 아직 안 맺혔고요. 요두 아이 지금 화분이 하나밖에 없어서 지금 어떻게 선택을 할까? 어떤 아이를 먼저 분갈이를 해줘야 될까요? 분업을 시켜줘야 될까요? 이 아이는 이 외목대 형식으로 이렇게 잘 자라 있습니다. 요 위에 가지를 두 가지로 뻗어서 있고요. 요 아이는 요 아래에서 이렇게 새순이 쑥 나와가지고 이렇게 같이 자라고 있습니다. 요 순짓기는 제가 미리 했고요. 여러분이라면 둘 중에 어떤 아이를 분갈이하고 또 손을 봐줄까요? 저의 선택은 이 아이입니다. 여러분의 선택도 이 아이인가요? 왜이 아이인가요? 저는 이 아이가 이렇게 두 개로 아래쪽에서 이렇게 나오잖아요. 아래쪽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어느 정도 순이 이 정도 컸어요. 계속 이렇게 두 가지를 같이 키울 수는 없어요. 여기 위에 올라가서 두 가지를 뻗어 나갔다면 그렇게 키울 수 있겠지만 이 아이는 아래에서부터 두 가지를 뻗어 버려가지고 제가 오늘 이 분업을 시켜주면서 이 아이를 해결해서 이 아이는 또 삽목을 해줘야 되겠죠. 그래서 저의 선택은 이 아이입니다. 키도 조금 더 크지만 꽃대가 지금 살짝이 올라오고 있습니다. 이 아이도 물론 해줘야 돼요. 지금 해줘야 되는데 아래쪽으로 뭐 뿌리가 막 보일 정도로 그렇게 막그 많이 뭐 급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3월에 이제 분갈이를 할 거는 많이 해줘야 되죠. 그래서 이 아이 중에 오늘 시간이 있길래 이 아이를 오늘 해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그럼 이 아이 빼볼게요. 먼저 자르고 빼야 되겠네요. 원목대에 상처가 가지 않도록 이 아이는 조금 뭐더 잘려도 상관없죠. 근데 이제 원목대에 상처가 가면 안 되니까 이 아이 위주로 잘라주는 게 좋겠죠. 물론 저는 소독을 했습니다. 미리 합수가 괜찮죠. 이 아이는 제가 제라늄, 거목산업사 제라늄 전용 흙에다가 분업을 해줄 거예요. 와, 뿌리가 꽉 찼습니다. 뿌리 좋죠. 하얗게 뿌리가 많이 찼습니다. 조금 걷어내주고요. 위에 흙도 살짝이만 틀어줄게요. 봄이니까 웬만하면 문제가 없어요. 봄이라서 제가 또 물도 엄청 열심히 팡팡 주고 있습니다. 요 아래층에 제가 난석을 깔았고요. 화분 깊이가 좀 있죠. 있던 화분입니다. 그래서 여기 이 흙은 거목산업사 분갈이 전용 흙입니다. 제라늄 흙인데요. 요 후기를 우리 구독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이 웃자람이 없이 이 마디마디가 이렇게 넓어지면 그게 웃자라는 거잖아요. 웃자람 없이 탄탄하게 잘 크기는 큰다. 그런데 안 자라는 기분이다. 그렇게 말씀하셨어요. 저는 이 거목산업사 전용 분갈이 그 제라늄 전용 흙은 제가 안 써봤거든요. 안 써봤는데 우리 구독자님께서 제가 선물을 받아가지고 그 이제 영상을 찍었더니 구독자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그러면 영양을 조금 섞어서 해야 되겠다.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.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던 유박거름이 조금 있어요. 작년에 사서 쓰다 남은 거. 그리고 이거 한 열알 정도 되겠어요. 거기를 여기 살짝 넣어서 하면 제 생각입니다. 각자의 생각대로 하시면 되겠지만 요렇게 넣어서 흙을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. 굉장히 제가 흙 자체를 보니까 굉장히
흙이 뭉침이었고 물 빠지만 하면 끝내주겠더라고요. 이게 펄라이트도 많이 섞여 있고 각종 여러 가지 영양소도 제라늄 전용 흙이니까 전문가들이 만드셨으니까 얼마나 잘 만드셨겠어요, 그죠? 그렇지만 각자의 환경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키워보고 이제 써보고 하면 또 자기 생각이 있겠죠. 그 영양이 너무 안 자라는 기분이다 하면 조금 알갱이 비료도 조금 추가해서 할수 있고 또내 환경에 맞춰서 또 우리들 많이 쓰는 계피 가루도 조금 섞어서 할수 있고 그러죠. 근데 이번에는 그냥 유박 그릇 몇 개만 딱 섞어서 이렇게 했습니다. 이 화분에 한 15cm 정도 되지 싶어요. 아, 제가 몰래 재보니까 13cm네, 13cm. 뿐이고 깊이도 제법 있는 분이에요. 여기 심어도 그다지 뭐큰 옷이라는 느낌이 안 들죠. 얘가 이제 통통해지고 살이 찔 것이기 때문에. 제가 큰 화분을 선호하지 않지만, 요런 화분이 제가 플립분을 진짜 구입을 해서 쓰든지 해야지 제가 다이소 분해만은 안될것 같아요. 이렇게 분갈이를 했습니다. 여러분들도 사용해 보시고, 어떤지 서로 정보 교환하고, 또 요렇게 하니 좋더라 하는 노하우도 같이 교환하면서 꼭 키우면 좋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. 오늘 제라늄 분갈이 했습니다. 그리고 남은 아이 또 삽목하는 것까지 할게요. 그럼 이 삽수를 지금 다듬을 것도 없어요. 잘라진 부위도 아주 깔끔하죠. 약간 사선으로 잘라졌습니다. 요 흙은 또 금옥산업사 제라늄 전용 또 삽목 흙입니다. 제가 선물복이 터져가지고 이것도 선물을 또 받아가지고 또 여기다 또 이 금옥산업 전용 제가 막 상토에 그냥 하고 하거든요. 그냥 그 삽목한다고 해서 뭐 특별히 많이 신경 쓰고 그러지 않아요. 그냥 상토에 대충 꽂고 질석은 한번 사봤습니다만 흙살때 사봤습니다만 크게 뭐 질석에 대한 신뢰도는 별로 없습니다. 그냥 저는 상토에 흙 자체를 금옥산업사 상토 큰 제일 큰 포대 있잖아요. 분갈이 흙은 그거보다 조금 작거든요. 그 흙으로 뭐 섞어서 쓰고 그랬었는데 삽목도 거기다 했었습니다. 근데 이제 분갈이 전용 흙을 또 선물 받고 보니 또 여기다 해야 되겠죠. 그냥 요건 그냥 떼지 않고 그냥 할까요? 아니요. 밑에 또흙 속으로 들어갈 것 같아서 요것까지만 자르겠습니다. 자르고요. 이렇게 하겠습니다. 이렇게 길을 내고요. 안정감 있게. 여기 보통 요 가장자리에 해주시는 분들도 많아요. 그럼 각자의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되겠어요. 이렇게 하고. 이렇게 가장자리에서 이렇게. 원래 촉촉하게 미리 물을 적셔주고 해도 되고요. 그냥 저는 그냥 한 번에 그냥 했습니다. 그리고 물막 수분 유지에 너무 막 그렇게 막 축축하게 안 해줘도 되거든요. 이물 주는 것도 제가 물을 굉장히 주는 걸 좋아합니다. 근데 꽃들 물줄 때도 너무 막 자꾸 너무 자주 줘가지고 뿌리가 썩어서 안정감 있게 옆으로 기울여도 안 쏟아질 정도로 흙이 이게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. 그러죠? 금방 물 뿌렸는데 마른 흙에다가 제가 미리 물을 적셔 놓지 않았잖아요. 흙에다가 물을 가장자리로 한번 이렇게 빙 둘러줬는데 이렇게 꽉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. 스칼렛 렌블러 이렇게 또 삽목까지 했습니다. 그리고 두 아이가 또 모녀지간이 가족이 되었습니다. 아이들이 잘 자라는 모습 또 보여드릴게요.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고 감사합니다.